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우라가 치미네요, 김묘성 기자님. 네, 그렇습니다.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무슨 일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밤 10시 50분경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.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. 폐지를 들고 있는 노인이 천천히 길을 걸어갑니다. 아, 그 순간 멀리서부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요. 지금 달려오고 아이고. 있습니다. 노인은 아직 도로 한복판 위였습니다. 그러나 세상에.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요. 그대로 쾅 지나갔습니다. 노인은 공중으로 멀리 날아갔고요. 그만큼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. 아니, 늦은 밤 시간이고 지금 사람들 인적도 거의 없는 시간이에요. 그런데 보세요. 사고 낸 차량은 저 주변이 어두컴컴한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저 사람이 건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, 김묘성 기자님.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낸 다음에는 후속 조치가 급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신고는커녕 운전자의 행동은 이상 행동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어머? 이색적이었습니다. 그 이후의 영상 함께 보시죠. 어, 세상에네.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난 운전자입니다. 쓰러진 노인을 보면서 어디론가 전화 중인 모습인데요. 그런데 이 남성, 쓰러진 노인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한 말은 더욱 화가 날 뿐입니다. 아니, 지금 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긴 했는데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를 들어서 뭐 심폐소생한다거나 괜찮으세요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태연하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건 데가 112라는 거예요. 경찰이라는 거예요. 대체 어떤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?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2에 신고를 했어요.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신고를 한 건 아니었어요.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. 빨리 좀 와달라.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목격자가 신고를 하면서 이제 구급차가 도착을 했어요. 구급대원이나 사건 관련자들한테 내가 이제 운전자다 이런 걸 밝히자고 계속 통화를 하는 모습만 보였어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보로 이제 골목길로 이제 이동을 하신 거죠.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안진용 기자님. 본인이 사고를 냈다 이런 건 일절 안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? 네,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. 사고 난 후에 이 차량을 세운 다음에 112에 전화를 했지만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. 그냥 빨리 와달라 횡설수설을 하기만 했습니다. 이 통화의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발신지 추적해서 출동을 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 현장을 발견한 뒤에 119에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. 이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실 때까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잠시 뒤 도로 옆 골목 쪽으로 도주를 했다는 거죠. 이런? 이 차량을 세워놓고 1km 정도를 도보로, 즉 걸어서 도주를 했는데 사고 발생 50분 만에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이, 근데 저 인간이 저렇게 자신이 사고를 했다는 것도 밝히지 않고 다른 행인이 목격하신 분이 사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119 출동도 늦어졌을 거 아니에요. 그만큼 저 차에 치신 분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거 아니에요.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. 네, 중상을 입고 병원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. 세상에. 근데 이제 저분이 또 안타까운 게 빈정이랑 폐지 등을 수거해서 이렇게 생활하셨대요. 아유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 밤에 저 길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분과 가족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며 또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도 아무리 병원에서 이렇게 최소한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더라도 저 사고난 모습을 뵌다는 것은 물론 죽음이 모두 다 똑같다 그러지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세상에 꼭 뉴스파이트에서 이런 황망한 사고 전해드리다 보면요 느끼는 게요 최재문 교수님 꼭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왜 선하게 사시는 분들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. 그 70대시잖아요 70대 어르신이 자식들한테 돈 안 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저러신 거예요 세상에. 그래서 폐지 빈병 이런 거 주워가지고 밤에는 그래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아이고.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을
저 운전자가요 어떤 상태인지 이미 여러분들 뭐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만취 운전이었어요. 만취 운전. 아. 저 밤에 저 좁은 도로를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건 네. 술 먹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하. 만취 운전자가 네.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저 운전자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네. 검거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경찰이 질문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술을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예를 들면 뭐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냐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고 해요. 이 사람은 혈중 알코올 20대 남성이거든요.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99%인데요. 면허 취소 수준이 0.08이니까 이보다 한참 높은 거예요. 이 정도로 만취에 만취 상태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런 못된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? 정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체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, 이 인간아? 사람 목숨을 진짜 당신의 그 음주운전 행위가 허준배님 세상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그 홀로 남겨진 아내분은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. 그러니까요. 음주운전 하다가 잘못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쩡한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.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처벌받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처벌이라도 좀 엄벌을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석방된 상태입니다. 왜요 또?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거든요.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이게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왜요? 당시 당직 검사가 판단하기로는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 그 결과도 있고 그리고 뭐 CCTV 같은 것들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봐서 영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요. 지금 경찰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주까지 했던 사건이거든요. 이 부분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도저히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까? 검찰의 가족이 이런 일 당해도 도주 우려 없고 해서 이거는 영장 뭐 신청 안 해도 돼. 그렇게 넘어갈 사안입니까?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데요. 이 인간 어떤 처벌 받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몹쓸 인간아, 이 정말 알고 싶은 욕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.